알겠습니다. 그 동북아시아 역사와 아무래도 이 고조선의 어떤 그 실체를 밝히는 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지금 하고 계신데, 최근에 그낸 책이 지금 그 홍산문화의 이해라는 책이지 않습니까? 거기도 한국과 중국 문명의 기원, 아, 요렇게 이제 그 나와 있더라고요. 상당히 이것도 저희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,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홍산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? 고고학을 공부할 때,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에서는 자기 그 전공하는 중심 그 연구 지역이 있고, 또 테마가 있고, 그리고 그 테마를 전후해서 시대적인 선후 관계, 그리고 지역적인 뭐 사방의 어떤 그 연결 관계 등을 동시에 같이 연구를 하게 돼 있어요. 연구하게 돼 있는데, 제가 원래 이제 그 공부를 했던 거는 청동기 시대에 했던 하가자 화층 문화였습니다. 하가자 화층 문화였는데, 하가자 화층 문화 형성 과정에서 보면은 굉장히 의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.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보이는데, 그 중에 하가자 화층 문화가 발전했던 존재했던 그 지역에 보면은 그 하가자 화층 문화보다 약 500년 정도 빠른 시기에 홍산문화라는 문화가 보이거든요. 홍산문화라는 문화가 보이는데 그 문화랑 하가자 화층 문화랑 약간 연결고리가 보여요. 연결고리가 보여서 야,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보일까 하고 이제 그 파고들었던 것이 이제 홍산문화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가장 큰그 동기가 된 겁니다. 예. 그, 아무래도 홍산문화는 그 동북아시아의 고대사를 파헤칠 때 이제 하나의 그 단서가 되는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.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. 그, 뭐, 지금 잠깐 간단한 설명을 듣는데도 사실 저희들로서는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먼저 조금 광범위하게, 좀 크게 그 홍산문화가 지금으로부터 언제 그 어디에서 발생한 문명인가를 조금 간략하게 혹시 말씀 가능하신가요? 이게 지금 말씀으로 드려서 이해가 될런지는 모르겠는데, 어쨌든 이제 말씀으로 드려야 되는 상황이니까, 홍산문화가 시작된 거는 지금부터 한 6700년 정도 된다 봅니다. 6700년 정도 돼가지고 그 이제 붕괴되는 것이 약 5000년, 그러니까 1700년 가까이 지속되는 문화거든요. 1700년 정도 지속된 문화고, 지역적으로는 중국 내蒙古 동남부 지역이랑 중국 연영성 서부 지역에 걸쳐서 분포했던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은 지역, 문화권입니다. 이 지역이 어느 정도 넓은 지역이냐면은 현재 한반도만은 정도의 크기의 어떤 넓은 곳에서 발전했던 문화입니다. 그 문화가. 그리고 그 문화 연속 시간도 굉장히 길었죠. 길었는데 이제 지금부터 한 6700년 그 언저리부터 시작됐다가 5000년 정도 무렵에 뭐 붕괴될 때까지 여러 시기에 그 시기적으로 이제 굴곡을 겪어가면서 발전을 했던 문화인데,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홍산 문화라는 거는 지금으로부터 5500년에서 5000년 그 사이에 있었던 문화를 이제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홍산 문화입니다. 대부분의 그 이전 문화는 잘안 다루고 있죠. 그거는 전문가들이 이제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. 그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에서 그 내몽고 지역에서 뭐 어떻게 본다면 밑에 내려온 발해만 그쪽까지 걸쳐진 상당히 그렇죠. 광범한 지역의 이제 문화.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. 여기서 그 홍산문화에서 그러면 이제 발견된 뭐 유물이라든가 각종 그 유적들이 어떤 기존 문명권에서 그 발견된 것들하고 어떤 큰 차이가 있는가요? 다른 점들이요? 많이 있습니다. 많이 있는데, 제가 이제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, 홍산문화, 특히 지금으로도 5500년에서 5000년 사이에서 발견되는 홍산문화 유물들이나 유적들을 보면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, 그리고 규격화되어 있다는 그런 특징이 보입니다. 그 이전 시대랑 전혀 다르죠. 예를 들어서 옷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옷기들이 많이 나오는데, 옷기들을 보면은 거의 좌우 대칭, 전후 대칭 등등에서 비율이 거의 다 맞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 때 괜히 한 사람이 어떤 추상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딱딱
그 규격화 시켜서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거든요. 그 유적들도 똑같아요. 유적들도 그 전에는 뭐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무덤도 이리 뭐 흙으로 쌓았다, 돌로 쌓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지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그 어떤 규격화가 보이지 않거든요. 그런데 5,500년에서 5,000년 사이의 무덤들 보면 굉장히 규격화가 돼 있어요. 돌을 쌓는 것도 그렇고 쪼아서 그 돌을 그 쌓는 돌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이전 시대보다는 굉장히 그 규격화되는 문화들이 보인다는 게 이게 홍산문화에서 가장 큰 특징입니다. 예. 뭐 아무래도 이제 홍산문화에서 발견되는 유물 유적들을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다 말씀해 주시는 게 아마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. 왜냐하면 뭐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면 아는 사람은 뭐 쉽게 알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은 생소한 문화로 아직도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.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앞으로 예, 또 다른 시간을 마련해가지고 홍산 문화에서 발견된 유물 유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은 한번 뭐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.